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요즘 너무 추워져서 겨울옷 찾아 헤매는 펑순이들 정말 많을 거예요. 쇼핑은 자주 하는데 생각보다 입을 옷이 없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패션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뭐부터 사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펑순이들은 모두 모이세요. 오늘은 올해 살짝 달라진 겨울 필수 기본템들을 고르고 골라서 옷자르는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옷장에 채워넣는 2023년 겨울 기본템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아이템들만 갖추면 이번 겨울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내 옷장 한번 비교해보세요. 옷자라이들의 겨울 필수 기본템 첫 번째 아우터. 올 겨울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아우터는 바로 맥시한 기장의 롱코트인데요. 롱코트가 안 나오는 컬렉션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겨울 필수템이 됐어요. 롱코트에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더블 버튼 디자인이 유행 없이 입기 좋고 살짝 오버핏으로 입어줘야 레이어드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잘 빠진 오버핏 롱코트 하나만 있으면 만능 스타일링 가능한데요. 포멀한 룩이나 드레시한 룩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평범한 무채색 룩에 오버핏 롱코트 하나만 쓱 걸쳐주면 특별한 소품 없이도 옷 잘 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오버롤이나 조거 셋업 위에도 롱코트를 입으니까 룩이 확 쿨해지죠? 사실 롱코트가 가장 좋은 건 이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대신 양말, 머플러 같은 작은 소품에 포인트를 주거나 백을 클러치처럼 손으로 들고 있기만 해도 색다른 코트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롱코트 다음으로 갖춰야 하는 아우터는 볼륨감 있는 숏패딩인데요. 노스페이스 눕시 숏패딩이 시작된 유행이 이번 시즌에도 쭉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번 시즌은 작년보다 소재, 기장감, 디테일들이 다양한 게 특징인데요. 글로시한 소재감이 핫해서 실버 컬러 패딩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숏패딩은 와이드 데님이나 카고 팬츠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맛을 살리면 가장 쉽게 입을 수 있고요. 요즘은 스커트, 슬랙스를 매치해서 포멀하게도 또 페미닌하게도 걸리시하게도 입을 수 있는 게 숏패딩 매력이에요. 이 정도는 모두 갖춘 펑순이들이라면 그 다음으로 갖출 아우터는 바로 무스탕이나 시어링 재킷이에요. 예전에는 롱한 기장감의 무스탕을 많이 입었었는데 요즘은 크롭 기장이나 하프 기장이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빈티지 감성의 하프 기장 무스탕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요. 무스탕에 데님 팬츠를 입고 부츠를 매치하면 스타일링 감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또 요즘은 토글 버튼 디테일이 있는 무스탕들도 많이 나와서 하이로 프리츠 스커트를 매치하면 올 버전 프레피 룩으로 입기 좋아요. 그럼 단계별로 롱코트, 숏패딩, 무스탕 구비하셔서 우리 겨울 아우터 이번에 졸업하세요. 옷자라이들의 겨울 필수 기본템 두 번째 팡이. 이번 겨울 시즌은 클래식한 케이블 니트가 기본템이자 트렌드템이 됐는데요. 초급자들은 가장 무난한 크림 컬러의 케이블 니트를 갖춰두면 스타일링하기가 좋아요. 살짝 아방한 핏의 퐁신퐁신한 케이블 니트를 구비해두면 프리츠 스커트랑 매치해서 여리여리 청순한 여친 룩 무드를 내기 좋고요. 하이 실종 룩으로 입고 롱부츠나 로퍼랑 같이 매치하면 은근 섹시한 데이트 룩 느낌까지 낼 수 있어요. 케이블 니트를 여친 룩으로만 입을 수 있냐? 조거 팬츠랑 같이 매치하면 포근한 원말 웨어 룩으로도 입기 좋거든요. 기본 케이블 니트를 갖췄다면 패턴 니트에 눈을 돌려보세요. 이전 시즌부터 그레니 룩이 스물스물 유행을 타기 시작하더니 요즘 브랜드에서 노르딕 패턴이나 아가일 패턴 니트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촌스러운 듯 하지만 사랑스러운 게 그레니 룩의 매력인 만큼 백이핏 청바지나 기장의 미디 스커트에 매치해서 레트로스러운 멋을 살리고 동그란 볼트 안경이나 선글라스까지 써주면 힙한 복고룩이 완성돼요. 그리고 그레니 패턴 니트랑 가장 잘 어울리는 아우터가 바로 하프 기장의 무스탕인데요. 빈티지한 무스탕에 감성과 패턴이 잘 어우러져서 중유럽 감성에 감도 높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춰두면 좋을 상의템으로 그레이 후드 집업이 있는데요. 그레이 후드 집업과 가장 궁합이 좋은 아우터는 뭘까요? 더블 롱코트인데요. 두 기본템을 조합하면 미유미유의 런웨이 룩이 나오죠. 캐주얼한 후디를 테일러드 코트랑 믹스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룩이 더 풍부해 보이고 한 겨울에 온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겨울 기본템들은 아무거나 돌려 입어도 다 잘 어울리니까 다양하게 조합해보세요. 옷자라이들의 겨울 필수 기본템 세 번째 이너인데요. 저도 한겨울에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바로 발열 네인데요. 제가 보온 꿀팁 영상에서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여배우들이 야외 촬영장에서 코트를 입고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 발열 네일을 정말 여러 겹 입어서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살리는 거거든요. 시중에 다양한 발열 네일이 있지만 발열 네일을 구입할 때 체크 해야 할 부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넥라인이 명치까지 확 파이거나 확 올라오는 디자인을 골라주세요. 넥라인이 드러나는 V넥 상의를 입을 때 내복이 바깥으로 빼꼼 보이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땐 차라리 목이 확 올라오는 발열 네일 입어서 그냥 일반 티셔츠를 레이어드한 느낌 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팔 길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복에 팔이 길면 상의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손목뼈에서 2-3cm
올라오는 기장이면 무난하게 입기 좋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발열 내의를 그냥 기본적으로 갖췄다면 이제 옷자라애들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터틀넥을 구비해 두셔야 돼요. 터틀넥은 레이어드계의 MSG 같은 아이템이라서 평범한 룩을 맛깔나게 살려준 역할을 하는데요. 셔츠 안에 터틀넥 하나만 레이어드해도 룩이 확 달라 보이죠. 게다가 페미니나 원피스, 스웨터, 후드티, 가디건 할 거 없이 모든 상의 이너로 입어주면 옷자랄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도 기본 터틀넥 잘 사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컬러로는 아이보리, 블랙 터틀넥 두 가지만 있으면 겨울 코디는 끝이에요. 두 번째, 너무 두껍지 않은 소재에 타이트한 핏을 골라주세요. 이너용으로 레이어드에 입을 기본템인데 몸에 붙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그 위에 상의를 겹쳐 입을 때 그만큼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터틀넥 기장이 목 끝까지 올라가거나 터틀넥 넓이가 너무 루즈해서 흘러내리는 핏은 피해주세요. 목 끝까지 너무 답답하게 올라가면 긴스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통이 애매하게 넓어서 흐물거리면 어둠해 보일 수 있거든요. 목선이 살짝 보이면서 적당히 넥을 잡아주는 핏을 골라야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아이보리, 블랙 터틀넥은 이미 구비됐다 하는 펑순이들은 이번 시즌 키 컬러인 레드 컬러 터틀넥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이너로 레이어드를 하기 때문에 레드 소품을 두른 것 같은 옷자알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레이어드 잘하기로 유명한 린드레 메딘이 레드 터틀넥을 코디에 자주 사용하니까 스타일링 한번 참고해보세요. 옷자랄들의 겨울 필수 기본템 네 번째, 하이! 첫 번째로 갖춰야 할 겨울 필수 하이로는 데님이 있는데요. 다양한 데님 중에서도 겨울의 기본템으로 갖춰야 할 컬러는 크림진이에요. 언니 근데 화이트 컬러는 겨울에 입기 너무 추워 보이지 않아요? 완전 새하얀 백 아이보리 컬러 대신 크림진을 입으면 어두운 겨울 옷들을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따뜻한 느낌까지 줄 수 있어요. 초급반들은 올 블랙 룩에 크림진 하나만 매치하면 모던 시크한 롬코어 룩을 연출할 수 있고요. 올 화이트를 입고 소품을 블랙으로 통일하면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올드머니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림진은 뉴트럴 톤들과 매치했을 때 컬러감이 톤온톤으로 부드럽게 어우러져서 고급스러운 룩을 연출하기 좋아요. 두 번째로 갖춰야 할 아이템은 이번 시즌을 강타한 롱스커트인데요. 데님, 니트, 새틴, 랩, 프리츠 디자인 등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맥시 롱스커트가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90년대 미니멀 감성을 담은 H라인의 슬릿 롱스커트를 기본템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슬릿이 있으면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서 시장의 펑수인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거든요. 여기 롱부츠를 신어서 슬릿 사이로 살짝씩 보이게 해주면 페미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갖춰두면 좋을 아이템으로는 카멜 컬러 코듀로이 팬츠가 있는데요. 코듀로이 팬츠야말로 레트로 빈티지 룩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케이블 니트에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코듀로이 팬츠를 입으면 학생 펑수인들의 캠퍼스 룩으로 딱이고요. 터틀넥을 입으면 깔끔한 직장인 룩으로 입기 좋아요. 기본템으로 꼽은 패딩, 롱코트, 시어링 재킷이랑도 찰떡이니까 다양하게 조합해보세요. 옷자라애들의 겨울 필수 기본템 다섯 번째, 소품. 올겨울에 꼭 있어야 하는 신발로는 다시 돌아온 어그부츠가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국내외 할 거 없이 셀럽들이 너도 나도 어그를 신기 시작하면서 품절 대란에 구하기 어려운 이템이 됐어요. 작년부터 클래식 울트라 미니 플랫폼 부츠가 핫하더니 올해는 타스 슬리브는 점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더블 컨셉에서 전체 인기 검색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기템들의 주요 컬러나 사이즈는 10월부터 그냥 품절이 됐다고 해요. 어그는 겨울 딱 한철만 신는 데다가 지금 타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4 SS 런웨이에도 어그를 메인으로 신은 런웨이가 등장했고요. 이미 셀럽들은 가을부터 어그를 신기 시작했거든요. 또 문부츠나 퍼부츠보다는 데일리하게 매치하기 좋아서 당분간 기본템 어그의 인기는 쭉 갈 것 같아요. 먼저 어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우터는 소재감과 부피감이 비슷한 무스탕과 시어링 재킷인데요. 무스탕에 컨버스를 신었을 때보다 어그를 신었을 때 훨씬 더 룩의 안정감이 있죠. 여기에 크림진까지 입으면 가장 겨울스러운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그가 투박한 디자인이라서 스타일링이 까다로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룩에 다 잘 어울려요. 롱코트를 걸친 쿨한 룩에도 신발만 어그로 바꿔주면 스타일링이 특별해지고요. 롱스커트에 어그를 신으면 페미닌함과 빈티지함이 믹스매치돼서 룩이 확 스타일리시해져요. 또 어그에 레그워머를 매치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핫한 프레피 룩으로도 스타일링할 수가 있어요. 어그 스타일링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갖춰두면 좋을 아이템이 바로 스타킹이에요. 런웨이에서는 레드부터 다양한 컬러 스타킹과 레이스 스타킹이 많이 나왔지만 현실에서 소화하기 살짝 어렵잖아요. 대신 검은색 시스루 스타킹을 활용해보세요. 언니 시스루 스타킹은 한겨울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하는 펑순이들 예전에 제가 보온 꿀팁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 한겨울에도 따뜻하면서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화려하게 꾸민 드레스에
치수를 스타킹을 신으면 섹시한 느낌만 강조된다는 거예요. 기본템으로 단정하게 입은 룩이나 캐주얼한 룩에 스타킹 하나로만 반전 포인트를 주면 쿨하고 스타일리쉬해 보일 수 있어요. 거기 흰색 양말과 로퍼, 운동화를 신어서 좀 더 드레스다운 시켜주면 데일리하게 입기 좋죠? 언니 전 유교골이라서 시술로도 부담스러워요 하는 펑수이들은 니트 타이즈를 추천드릴게요. 특히 그레이 컬러의 골치 타이즈는 세로줄 때문에 다리도 얇아 보이고 컬러 매치하기에도 좋아서 작년부터 잘 입고 다니고 있는데요. 미니스커트에 타이즈를 매치하고 메리제인이나 로퍼를 신어서 단정하게 입어주면 유교걸 펑순이들도 어렵지 않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스타일링 레벨을 올리자면 타이즈에 레그워머를 레이어드한 다음에 하이쪽 룩으로 매치해주세요. 그럼 살짝 발레코어 무드도 살리면서 트렌디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알려드린 2023 겨울 필수 기본템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완전 기본템부터 트렌디함 한 방울 넣은 아이템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내 옷장과 한번 비교해보시고 없는 아이템들을 채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띠디.